처음이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네, 걱정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처음이세요? 처음, 저는 제 나이가 처음이에요. 아니, 그렇죠. 이 네. 나이를 살아본 적이 없죠. 그렇죠. 이게 네. 뭐랄까 이런 멘트를 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이라는 게 사실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처음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항상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게 되지 않을까, 활력사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하죠. 그 배우 윤여정님이 네. 하셨던 말씀. 나도 내 나이가 처음이라 나도 잘 몰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렇죠. 그게 사실 진짜 맞는 말이 아닌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뭔가 체념하고 무디게 살아가는 것보다 항상 그렇죠. 뭔가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을 같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뭔가 좀 맥 빠져 있던 일상에도 조금 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뭔가 처음이라는 설렘을 가지고 네. 네, 오늘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첫 리뷰처럼 어설프고 설날 지났잖아요. 설날 지났으니까. 설날이 지났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튜토리얼 기간 끝났네요. 그렇죠. 네, 튜토리얼 끝났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제대로 2018년들을 다시 잘 네.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라그 어쿠스틱 기타 T100 에이스 BRX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가 62만원, 할인가 558,000원. 딱 중가격대에 위치해 네. 있죠. 라그 저희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보네요. 네. 오늘 그래서 라그를 3대를 연속으로 쭉 또 오랜만에 해볼 거예요. 프랑스 기타죠? 네, 그렇습니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만들기는 하는데 프랑스 직영 공장에서 네, 생산되는 라그 기타입니다. T100 에이스 모델이 ACE 모델이 558,000원 할인가 기준으로, 다음 시간에 270 ASCE 모델이 688,000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270DCE 모델이 688,000원, 요 정도 중가격대에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장 102.5cm고요 두께 106mm, 12플랫 뒤뜰레 75mm, 그리고 오디토리움 커드 웨이스웨이드 탑이 웨스턴, 솔리드 웨스턴 레드 시더 탑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샤펠레 바디의 트로피컬 카야, 전부 다 마호가니 대칭들로 네. 네, 이루어져 있죠. 인도네시안 로즈우드 지판에 다이캐스트 18대1 기어비의 사틴 블랙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네, 그리고 너트는 블랙그라파이트 43mm 너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프렛 실버 니켈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650mm. 그리고 스튜디오 라그 HD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저희 무게 4배판이에요. 써놨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를 뽑은 우리 캐치님과 그렇죠. 건우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가는 그런 그렇죠.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자, 무게대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무게 봐보라. 1404. 나 이길 것 같아.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왠지 오늘의 자신이 있어. 가보겠습니다. 우와! 야! 아! 야! 와, 8배 넓... 잠깐만, 이 01 아니야? 야, 01이잖아! 이거 01이야. 잠깐만. 자, 자, 있어봐. 감사합니다. 퍼펙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신 있더니까 퍼펙. 아! 오늘 저희가 네 대밖에 없어서. 네. 야, 이 장난 아니네. 근데 이번에 또 무승부가 나오면은, 근데 아니 무승부가 나올래도 퍼펙을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아, 나 3패만 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3패한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래서 어제 시작이 좋네요. 자, 열심히 스트로크 쳐주시죠. 네. 너무 우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라그를. 네. 네.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원래 약간 기본적으로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라그가. 그죠? 네, 원래 좀 있어요. 오늘따라 조금 더한 것 같은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마호가니 루의 사운드가 나는데 엄청나게 뭐 배음이나 해상도가 막 이렇게 샬랄라한 느낌은 아니고요. 중음대 역에 그냥 딱 몰려있는 중가 사운드 납니다. 밸런스도 괜찮아요. 네네. 그죠?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르페지오에서 느낌이
우울한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스톡 들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해상도가 전달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라가 HD로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네.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네요. 지금 네. 색깔이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네요. 네,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일 때 소리가 여기 좀 비슷하네요. 밑단이 좀 많이 밑을 때 여기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네, 색깔이 파란색이잖아. 빨간색. 지금 빨간색이죠? 네. 오. 엉뻥한 사운드로 바뀌었네. 또 파란색? 네. 녹색이 있네? 보라색? 색깔이 그러네요. 파란색이랑 보라색이 좀 따로 있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네, 파란색이 이 소리고요. 좋다.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 처음 게 보라색이었나? 녹색? 그다음 녹색. 하이가 살짝 빠진 소리. 그다음 보라색. 이게 처음 들었던 소리네 그러면. 까끌까끌하고요 이거. 미들 하이가 쏘는 소리로 딱 잡혔고. 그다음 빨간색. 이거 밑단. 이게 주파수 하나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느낌이죠? 저는 블루 한 표. 파란색이 제일 좋아요 저는. 네. 이게 딱 그냥 원래 소리를 잘 뽑아. 근데 예. 진짜 HD라는 픽업 이름이 과언이 아닌 게 잘 네. 뽑아주네요. 네, 아르페지오 쳐보겠습니다. 네, 픽업 사운드 파란색으로 칠게요. 네, 좋은데 앰프 사운드. 그런 락의 고유의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이 대역의 배음도 잘 살려주고. 맞아요. 네, 밸런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괜찮네요. 앰프가 괜찮네요. 네. 자, 이거 시연으로 지나가네. 네, 저희 곡 네.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지나가네. 네. 라그의 기본 감성 자체가 약간 좀 그래 우울하다기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이라고 네, 말해야 맞겠죠. 맞아요. 네. 차분한 그런 느낌의 감성에 그래도 해상도가 좀 좋은 픽업의 픽업이 그 하이 괜찮은 사운드가 것 같아요. 더해지면서 저는 꽤 적절한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 앰프 이게 바꿔서 픽업 시스템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밌기는 한데 사실 다른 색깔들이 그렇게 엄청 매력적인 소리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 거의 블루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저도 블루가 제일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퍼펙을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았네 정말. 네, 497화의 흐밍버드. 해밍버드 로즈우드 아방가르드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네, 나가노 코아봉이요 님이 뭔가 깁슨답지 않게 사운드가 코어가 고급스럽네요. 특유의 깡통 소리가 미들이 많은데도 뭐 소리가 앞으로 잘 뻗지 못하고 퍼지는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서 좋습니다. 전혀 허밍거리는 것 같지 않고 진성 예쁘게 빠지는 소리네요. 허밍 콧소리죠. 네. 한줄평 재즈 마스터 못하는 재즈 마스터 콧소리 못 내는 허밍버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허밍버드인데 오히려 목소리가 진성처럼 깔끔하게 뽑힌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사운드가 참 차분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차분한 사운드에 개를 더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 차분함에 어떤 주문역대의 소리가 좀 얘기를 하고 네, 많았었죠. 차이가 세게 들리죠. 네. 네, 저는 HD 블루락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대가 가격이 558,000원입니다. 할인 가격. 중가에서 적절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7.5, 8.0. 네. 네, 저는 그 픽업의 그 하이가 살아난 게 거기에 조금 좀 점수를 더 드려봤습니다. 네, 딱 무난한 가격, 무난한 퀄리티, 그 무난한 점수 네.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네, 프랑스의 감성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될 텐데 T270ASC2 모델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멕시칸 스네이크 후드로 가면서 네.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특이한 스펙이죠. 사운드 기조가 좀 바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스네이크 우드 두 종류, 2종 순서대로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